차량과 완전 밀착형으로 속도 무제한 키가 필요 없는 내구성, 안전성 최고. 차량 키와 연동 루프박스 키가 필요 없고 양문 독립 개폐형으로 주차 위치 필요 없이 좌우 수납이 용이함. 어닝 탑재 가능 기능성 편의성 최고. 양문 독립 개폐형으로 주차 위치 필요 없이 좌우 수납이 용이하며 어닝 탑재 가능 기능성 편의성 최고의 루프박스. 바로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입니다. 소중한 내 차의 신차 검수, 루프박스 썬팅 공갈레일 TV 등 어떤 작업이든 웹서핑 후 한 건 한 건 발품을 팔아 전문 작업 장착점에서 실제 확인 후 장착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장착은 루프박스의 성지 대원지 브랜드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장착하세요. 차량과 완벽한 밀착을 위해 장착 전 노프렉 두 개는 탈거가 되고 선루프 차량도 휴지를 제거 후 장착이 가능하며 차량 지붕 위에 보강재를 루프박스 밑면에는 쿠션을 부착해드린 후 진행됩니다. 얼마나 튼튼한지 제가 직접 위에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제 몸무게는 비밀이고요. 어머 미끄러워. 짠, 짠, 짠. 오! 올라와도 튼튼한 게 느껴져요. 어? 이렇게. FRP 소재로 내구성이 우수한 랜드마스터 SD. 80kg 무게를 지탱하는 강한 내구성과 강한 악력, 상판 위쪽 80kg 무게를 지탱하며 내구성, 안전성, 편의성이 우수합니다. 국내 FRP 제품 중 루프박스 뚜껑에 지게차 발을 넣어 들어 올릴 수 있는 강한 악력과 상판 위쪽 80kg 정도 무게를 지탱하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두 분의 전문 장착 기사님께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장착을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 색상별로 다량 보유 중이며 제품 검수 중 발견되는 문제 있는 상품은 바로 새 상품으로 교환하여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4kg 좌측 우측 4개 가스 쇼바를 적용. 쇼바와 안정성 있는 경첩 브라켓 구조 방식으로 4개의 가스 쇼바가 문을 여닫음 시 뒤틀림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차량 키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으로 편리하고 한 개의 통고 무몰딩이 누수와 물고임을 방지해줍니다. 그래비티 사용 차량은 그래비티용 몰딩으로 장착이 가능하며 은색 몰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도 적재물 수납이 편리하도록 문이 열린 쪽에 자동으로 LED 조명이 정돈되고 루프박스 안에 그물망과 고무 매트를 증정해 드리고 있어요. 보조제동 등 LED 테일램프 브레이크 등 탑재로 하이리무진과 싱크율 99%. 대원지 브랜드에서는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를 하루에 약 5대가량 장착을 진행할 정도로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의 인기를 실감 중이며 루프박스를 장착하러 오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방문 후 추가로 다른 용품들도 많이 장착을 함께 진행하시고 계세요. 아이보리 실버 차량의 차량 색상과 상관없이 장착이 되는 그래비티용 정품 사이드 스텝을 함께 장착한 차량이며 차량 하부가 검정 가니쉬로 되어 있어 이질감 없는 연출이 가능하고 세라믹 실버 차량에도 빠른 차량 출고를 위해 사이드 스텝 장착을 안 하시고 저희 매장으로 많이 장착하러 오시는 고객분들도 계세요. 오로라 블랙펄 색상과 잘 어울리는 GSC 북미 수출용 사이드 스텝은 기아 제뉴인 사이드 스텝에 사용되는 동일한 통알루미늄 브라켓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뛰어나고 상판이 블랙패드로 되어 있어 오로라 블랙펄 차량과 잘 어울리는 사이드 스텝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더뉴 카니발 차량의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도 호환이 가능하며
4세대 카니발 KA4 차량에도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 장착이 가능합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에는 루프박스 후면에 반사판이었었죠. 이 부분이 보조제동 등 면발광 LED 테일램프로 바뀌어 완벽한 하이리무진 스타일로 연출되었습니다. 차량 후면에 브레이크 등이 3개 들어오면 불법이기 때문에 루프박스와 순정 테일램프에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차량 후면부에 브레이크 등 3개가 들어오면 불법이므로 마감캡을 사용하여 차량 상단에 브레이크 등을 막아드리고 있습니다.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튜닝협회 인증된 보조제동 등은 간단한 QR코드 등록으로 합법 파생되어 주행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저희가 보조제동 등 전산 등록을 해드리며, 가져오시지 않으셨거나 자동차 등록일이 며칠 안 되면 차량 번호 전산 조회가 되지 않아 QR코드만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보시고 QR코드를 붙여주세요.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는 어닝 장착용과 어닝 미장착용 제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만약 미장착용 루프박스를 선택 장착 시 차후에도 어닝을 장착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숙지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페이스리프트 더뉴 카니발 차주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오토그랜드 바디키 세트도 장착이 가능하며, 오토그랜드 바디키 세트는 하단 그릴과 머플러 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밀리카를 더 완벽하게 빛내주고 순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스러움을 추가시켜드릴 오토그랜드의 에이지 바디키 세트. 페이스리프트 더뉴 카니발 전용 바디킷의 특징은 바로 하단 그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에이지 바디킷은 차량 범퍼와 하부를 보호하며 차체와 완벽한 일체감으로 드레스업 튜닝카를 위한 필수 튜닝 아이템입니다. 에이지 바디킷은 차량의 스포티함을 더하고 차량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차량 보장 색상과 동일하게 장착되어 이질감 없이 연출됩니다. 오토그랜드 바디키 세트도 차량 색상별로 장착이 되며 정컬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4세대 카니발 KA4에 장착되었던 에이지 머플러 팁은 차량 순정 스키드붐을 타공하여 장착되었던 부분이, 페이스리프트 더뉴 카니발 차량의 에이지 머플러 팁은 후면 바디킷에 매립되어 출시되어 장착 시간 또한 단축이 되어 많이 장착하시고 계세요. 바디킷뿐만 아니라 요즘 대세 상품인 식빵등과 릴레이 작업을 함께 많이 하시고 계세요. 식빵 등 릴레이 작업은 차량 위급 사항 발생 시 삼각대 대용으로 사용 2차 사고에 방 효과가 있고, 깜빡이 릴레이와 스위치 추가 설치로 전멸 등으로 변환 후방 차량 원거리 시야 확보가 되어 차박힌 핑 모드 등 LED 원화이트 컬러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일석이조 아이템입니다. 랜드마스터 SD 루프박스는 순정 보호로프와 스트라이커를 사용해서 내구성이 견고하며 열림방지 보조장치가 필요 없는 안전한 루프박스로 나며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고 주차 방향 걱정 없이 좌우 어느 곳에서도 적재물 수납이 용이합니다. 기술력이 집약된 랜드마스터 루프박스는 장착 후 2에서 3년 후 제품의 진가를 더욱 발휘하며, 차량 열처리 공법으로 루프박스를 도장 차량 컬러와 동일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입니다.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 총판 대원지 브랜드에서 장착을 진행하세요.